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 1749번째 강의로 운의 무서운 분탕질, 계두절각 세군상일이라는 제목으로 임금명략 강의, 주역 강의, 미래학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금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와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가 참 복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보면은 항상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주가 무서운 것이냐 하면 사주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존재는 뭐냐? 진짜 무서운 존재는 사주가 아니고 운에 있습니다. 운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주는 무섭지 않습니다. 사주는 그냥 정보를 압축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이란 것은 우리가 대운과 세운, 뭐 길이로 따지면 월운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월운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1년 세운, 그 다음째 10년 대운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운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사주원국보다 더 무섭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더 무섭고 더 진짜 활동을 하면은 진짜 흉파하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이 운의 작용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그 사주원국이라는 것은 이 운명의 어떤 기흉, 좋고 나쁘고, 그 다음째 태어나고, 그 다음째 뭐 늙고, 그 다음째 병들고 죽고, 이 생로병사, 그리고 희노애락들, 기쁘고 슬프고 뭐 행복하고, 그 다음째 화나고 막 이러하는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일괄된 정보를 입력해 놨는 정보의 집합입니다. 정말하자면은 이 수 없는 많은 정보를 그 사주라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치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모든 사건 사고들을 네 개의 기둥류에서 구성되는 여덟 개의 오행으로 압축이 난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명리학의 어떤 그러한 그 지혜인 겁니다. 이 여덟 개 글자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사건, 사고, 그러한 모든 정보들이, 그러한 계획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지나온 일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2시간 간격으로 다 입력되어 있는 정보 체계가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이건 정보입니다. 그냥.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이란 것은 뭐냐? 운은 작용입니다. 이건 사주팔자는 정보고 운은 작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원국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받아서 운은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 모드입니다. 작동하는 겁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명의 실제 상황으로서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운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운의 작용이라는 것은 합을 이루고 형충파해의 작용을 이루는 겁니다. 형충파해의 작용을 운이 사주팔자의 오행과 결합을 함으로써 막 이렇게 엉클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들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원국을 발동시켜가지고 사주원국에 있는 오행들을 발동시켜서 그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 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운을 1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있으면은, 그런데 이 갑이 갑으로 끝나느냐 하면 갑으로 끝나냐, 이게 10년입니다. 10년인데 갑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 대운을 30년으로 길게 보는, 큰 대운을 30년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냥 일반 대운은 10년인데 음양으로 나는 거, 갑이 있으면 을이 따라오는 겁니다. 당연히 갑만 오는 게 없습니다. 운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만 오고 그냥 없다 아닙니다. 갑이 있으면은 반드시 을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갑을이 음양으로 해가지고 따라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토가 뒤에 따라옵니다. 왜? 토가 뒤에 따라와야 이게 앞에 두 개의 목의 기운을 응축시켜서 보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가 기운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30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대운이라는 것은 월운에서 계절의 영향권 속에서의 작용성을 이어가는 겁니다. 정말해서 대운은 월지에 의해가지고 운과 사주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운과 월운이 결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대운은 사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계절적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해서 3개월씩 넘어가는 계절 영향과 똑같이 3년, 30년, 3개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3년상을 보는 것도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대운은 길게 보면 30년 이렇게 보고 짧게 보면 10년 이렇게 보면 뭐 일반 대운은 10년, 긴 대운은 30년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째 세운은 1년입니다. 세운은 1년인데 이것이 이제 세운은 우리가 이제 이 그 기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세운은 1년 동안에 걸쳐서 기운을 직접적으로 작용시키는 게 세운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세운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사주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사주가 신화가 되고 세운이 왕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운이라는 것은 이 운의 기간만큼 대운에서 기린이냐 흉이냐가 중요한 의미가 30년을 내리막는 좋은 경우가 있는 것이고 30년을 내리막는 경우가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세운과 대운이 같이 결합되어 버리는 순간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 작용하는 시간이 운의 길이만큼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주 원국에서 작용하는 법칙이 있는 것이고 운에서 작용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운에서 작용하는 법칙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몇 개만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에서 한정되게 작용하는 법칙, 그래서 우리가 대운에서 작용하는 법칙 중에서 하나가 가장 쉽게 많이 경험하는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계두절각운입니다. 계두절각이라는 것은 자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쉽게 가닥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계두하고 절각은 다른 의미입니다. 계두라는 것은 머리에 두건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얼굴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이게 계두입니다. 머리에 두건을 덮을 개짜니까 얼굴을 가리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계두가 되는 것이고 절각이라는 것은 끈을 절자입니다. 다리를 끊어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니까 두 개의 의미가 다른데 같이 붙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두운이라는 것은 대운 천간이 대운의 지지를 충격해버립니다. 위에서 밑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충격하는 운으로서 구성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앞뒤가 서로 싸워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째, 절각운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대운의 지지가 밑에서 우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대운의 지지가 대운의 천간을 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각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운은 지지를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지지가 움직여버린다는 것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두운이라는 건 예를 들어 병신이라든지 예를 들어 병신이라든지 신사운이라든지 정 말해서 자수가 병화를 꺼버린다거나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그 뭡니까 정유되면은 정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자 병신 같으면은 병화가 신금을 녹여버리는 거라 정화가 무금을 녹여버리는 이러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천간이 지지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거. 그러면 지지의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맞아버렸으니까. 충격을 받아버렸으니까 밑에 작용을 뭐하는 겁니다. 대운의 지지가 움직이지 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허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서는 모든 운들이 어려워진다. 묶여버린다.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힘들어진다. 이렇게 상황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세운에서 탈출구가 나오는데 전체적 흐름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째, 절각운이라는 것은 반대가 되니까, 병자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신사가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수가 병화를 치는 겁니다. 병화를 꺼뜨려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화가 신금을 녹여버리는, 이러한 지지가 천간을 때려가지고 무력화 시켜버리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지가 천간을 때려버리는데 힘을 다 써버리면 지지지는 아무것도 뭐 하는 겁니다. 역할을 뭐 하는 겁니다. 이게 절각입니다. 다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해야 되는 게 뭐 하는 겁니다. 정작 우를 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절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지의 발이 끊어져 버리면은 할 일은 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중단되는 어떤 실패의 위기에 처하는 이러한 문제가 따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째, 우리가 이제 이게 대운도 있고 또 세운은 굉장히 활동성이 강합니다. 대운은 완만하지만, 완만하고 지속적이지만은 세운은 강하고 압축적입니다. 이게 이제 강한 그건 작용을 하는데
이그 한해의 최강자입니다. 최강자다 보니까 세운의 작용은 사주의 기륭을 1년 동안에 지가 다 주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신화가 되고 세운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떤 작용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상일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세운이 일간을 상처를 입힌다. 이런 뜻입니다. 정 말하자면 왕이 신화를 치는 거니까 이거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다. 이건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밑에 신하가 잘못한 것을 뭐 질책하는 거니까 이거는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세운의 천간이 사주 일간을 극해 버리는 거.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세운상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흉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크게 흉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크게 흉하지 않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이거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흉이 클 수도 있고 또 길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다른 흉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충 흉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흉이 크고 적고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비슷한 게 있는데 세운이 일간을 때린 경우도 있지만 일간의 세운을 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범세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범세운이라는 것은 일간이 세운의 천간을 충격해버리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역시 이거는 이 심각한 상황이 된다. 왜 이거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주는 신화가 되고 세운이 왕이 되는 겁니다. 주도를 하니까 사주를 끌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간이 세운의 천간을 때려버리면은 이거는 밑에서 위를 치는 겁니다. 하극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극상은 아주 흉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해치는 작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들이 다 중단되거나 실패할 위기에 처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 나쁘냐?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에서 좋은 시기라는 것은 사주일주하고 세운이 오행이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일년상병이다 같은 거다. 연결됐어요. 같은 그것도 모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일주하고 세운이 똑같은 거다. 이렇게 서로서로가 다르지 않다는 거, 똑같은 것들끼리 모아놨다. 이렇게 되니까 이그 일주와 세운이 같은 간지의 오행끼리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같은 것들 두개 부딪히면 우리가 복음이 돼야 됩니다. 이 나쁜 것들 나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좋은 작용이 운에서 만나면 좋은 작용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에서 이렇게 복음이 만나서 있을 때는 세운과 이 일주가 같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 함께 하는 것,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운으로서 만들어내는 거다. 화합함으로써 기운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작용이다. 그래서 일전상병을 하면은 주위와 화합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걸 만약 충격해버리면 이거는 더 흉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의 어떤 그러한 작용이라는 것은 사주와 대운과 세운이 서로서로 상생의 작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운입니다. 만약에 사주원궁이나 대운과 세운이 서로서로 맞물려서 충국을 하는 작용이나 형충을 하는 작용을 잃어버린다면 이거는 흉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운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